눈도 자주 충혈돼 안약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눈 주변에 경직된 근육 때문에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탓입니다. 수술할 때 너무 그렇게 많이 잘라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렇게 떠 있어요. 수술로 인해서 이렇게 떠 있는데 일종의 후유증인 셈. 세월이 흘러서 많이 이제 가죽이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감기겠죠. 근데 지금 많이 잘라낸 게 얼마 안 돼서 지금 안 감기건 거거든요. 자잘한 수술까지 합쳐 재건 수술만 이제껏 20번을 했습니다. 그 사이 피부는 조그만 자극에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민감해졌는데요. 비누세안 대신 물티슈로 살살 닦아내는 정도가 세안의 전부. 어쩌다 세수도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가 돼버린 걸까요? 거울 보기가 싫다는 혜경 씨. 한때 거울 공주라 불릴 만큼 거울을 보며 얼굴 가꾸는 걸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쁘다고 칭찬해주던 그때. 80년 어느 봄날, 20살의 혜경 씨는 가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 집이 이제 잘 살고 막 그랬으면 어쩌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못 살고, 아버지가 이제 벌이가 없다 보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노래를 하자 해서 하게 된 거죠. 가난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잘 살아보기 위해 시작한 가수 생활. 처음엔 국내 밤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후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본으로 원정 공연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같은 게 동료들을 봤을 때 나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찍 뛰어든 사회전선에서 경쟁력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 역시 중요했다는데요. 허나 병원에 갈 큰 돈은 없고 싼 가격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사를 이용한 불법 미용 시술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좋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면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뭐 전체적으로 저 사람 저러니까 뭐 유명해졌나 보다 싶으면 자기도 얼른 거기도 하고 이런 부위도 하고 저런 부위도 하고 뭐 목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머리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예뻐지기 위해 더 많은 무대에 서기 위해 시작했던 불법 시술. 처음엔 주위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다 보니 어느새 더 예뻐지기는커녕 원래의 미모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퉁퉁 부은 듯한 얼굴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혜경 씨. 가족들이 내 얼굴을 보고 전부 다 실망하고 실망스러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얼굴 보고 싫어, 모두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느끼는 거지. 나는 다 싫어하는구나.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 큰 얼굴이 그렇게 좋은 거야. 도무지 멈춰지지 않던 시술 욕구. 성형에 대한 집착과 중독은 어느덧 정신분열 증상으로 이어져 혜경 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걸 주입해 자기 손으로 주사를 놓았다는데요. 그 크림 종류를 녹여서 이제 집착제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씻기 전에 너무 뜨거울 때는 또 뜨거우니까 씻기 전에 이제 넣는 거죠. 결국 불법 시술의 부작용에 정신질환까지 더해져 얼굴은 순식간에 망가져버렸습니다. 이제 혜경 씨에게 남은 건 안면장애 2급이라는 현실, 그리고 52세라는 나이뿐. 지금도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몸이 아프게 신경성으로 올 때 그럴 때 먹는 약이고 한창 이제 들리지 말라고 그럴 때 먹는 약이고 내 생활에서 이렇게 참견하는 누가 나를 참견하는 이렇게 그런 식의 그런 말투로 들려요. 네가 그러니까 뭐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괴롭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혜경 씨. 감기지 않는 눈을 붙이며 잠을 청해보지만 언제나 뒤척이는 밤이 되기 일쑤입니다.